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이 6개월이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까지 구룡공원의 해법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토지주들이 직접 시장까지 만나 의견을 전달했지만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최근 구룡공원 2구역에 포함됐던 새필지 11,000제곱미터가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됐습니다. 지난해 시의회가 매입 예산 50억을 삭감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공원 시설로 묶어두기 위한 지주협약에 더 속도를 내고 있지만 아직도 이 구역 내 사유지 200필지 중 지주협약 의사를 표시한 곳은 4필지에 불과합니다. 이런 가운데 시장도 직접 나서 토지주들의 설득에 나섰습니다. 지주 여러분들이 그동안 겪었던 불편 또 앞으로의 희망 요구 듣고 실효서도 한번 진지하게 논의할 그런 시간. 하지만 토지주들은 지난 거버넌스에 합의하는 자신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사실상 원점에서의 재논의를 주장했습니다. 무엇보다 보전 녹지로의 용도 변경 등을 경계하며 아무런 조건 없는 공원의 해제를 요구했습니다. 토지주를 위해서 생긴 건데 마치 시민 환경 단체를 위해서 생긴 것처럼 이런 식으로 꾸려가고 있는 모습이 좀 반갑지는 않다라는. 시장까지 직접 나선 청주시의 설득 작업. 결국 얼마나 많은 토지주들에게 공감을 얻어낼 수 있을지 구룡공원의 보존 여부가 달려 있습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